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우리? 아, 저는 늦게까지 사실 안 봤고요. 안 보셨어요? 예, 네, 뭐 볼 이유도 별로 없고. 예. 네. 아, 저는 일찍 원래 잤어요. 일찍 주무세요? 원래 일찍 자야지 또 새벽 일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새벽부터 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야, 그래서 뭐 선거 결과는 어떻게 재밌게 좀 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선거 결과는 다들 오늘의 결과로만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위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원 나스닥이 급등하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은 소위 그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소위 그냥 쉽게 해서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 좌불 하나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오늘 좀 반대로 났을 거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 네. 세상도 마찬가지. 저는 뭐 그 정도 느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왜 제가 어저께 일찍 잤냐면 저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아파갖고 약 먹고 일찍 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뭐 주식 시장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선거라는 거 미국 대통령 진짜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지만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진짜 다들 인정하지만 주식장에 미친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없었거든요. 대선이라는 게. 예, 그렇죠. 결국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아마 아까 바로 말씀하신 여섯 권의 책을 같이 읽자 프로젝트도 네. 막 같은 그림일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특정 국가의 네. 경제가 좋아지니 나빠지냐.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냐 네. 기업 실적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게 그렇죠. 메인 드라이버죠. 네. 나머지 많은 사람이 주식의 트리거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쉽게들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돈 얼마나 벌었냐라고 좀 항상 묻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만은 아니다. 네. 중요한 변수주는 하나였지만 네. 핵심적인 소위 제1의 변수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있었던 일만 보여드리면 3대 다 올랐고요. 기술주가 많이 올랐고요. 특히 오늘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40년의 역사거든요. 다우는. 그런데 네. 오늘 그러니까 1900년 때 대선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 최대 폭으로 오늘 다우지수가 선거일 날로 선거 당일 날이 바로 다음 날이죠. 예, 예. 포스트 일렉션 데이에 네. 포스트 일렉션 랠리로는 최대치가 났습니다. 1900년 최대치가 나왔고요. 예. S&P 500은 그 S&P 500은 약간 바뀌었지만 처음 S&P 제도로 생긴 거가 1920년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90년의 역사라 그러는데요. 90년 역사상 오늘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당이 그 다음 날이요. 예. 나스닥은 뭐 50몇 년에 생겼으니까요. 예. 나스닥은 당연히 오늘 볼 것도 없고. 예, 제대로 많이 올라요. 대단한 기록이 나온 거네요. 예,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술주는 바이든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 소리냐는 거죠. 물론 어젯밤에 시작할 때는 제가 어저께 자기 전만 하더라도 CNN에서도 얼굴이 불그럭거리면서 이거 어렵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한 10시 아까 말씀드린 10시 정도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찬스가 보였다 그러면 이미 바이든이 상당히 선전하는 걸 보였을 텐데 불구하고 기술주가 올라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거보다는 기술주가 최근에 2주 동안에 최근에 4주 동안 재미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반등 정도로 이해하면 좀 무난하나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렉션 선거 기간에 앞뒤로 지금 오늘까지 보면 그 한 2주 전 대비 지금 다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지금 3대 지수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도 나스닥의 상승세가 훨씬 크네요. 3.85. 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이 네. 있을 텐데요. 다만 오늘 이제 주가 랠리의 배경은 이제 이것도 제가 굳이 그냥 그들의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상원은 지금까지 보면 공화당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석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석 뺏기고 한석 빼서 오고 이거거든요. 예. 양쪽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잖아요. 예. 법인세를 21로 내렸는데 28로 다시 올릴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세금의 문제이기, 법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원에서 반대하면 그게 안 될 거라는 얘기야. 네. 그런,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굳이 설명드린 겁니다. 굳이.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소득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소득세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소득세 올려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국민들은 소득세 구간에 보면 네. 30만 불, 40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네. 보통 분들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그것조차도 올리는 것도 약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쑥 빠지는 문제. 거기다가 오늘 저희는 이 그 어떻게 신강께서 많이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소위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회 지방 선거 이렇게 같이 뽑을 때가 별로 많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투표 종주 결정이 이번에 기는데 네. 그중에 이번에 중요한 법안이야. 법안이라기보다는 주민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민 발의 이런 제도가 네. 있는데 그 한 달 정도 됐죠. 우버랑 리프트에 소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 일하시는 분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인데 네. 아마 밤에 장원석 본부장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이슈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우버나 리프트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슈가 이 사람들을 컨트랙터 계약 대 계약으로 가지 말고 직원으로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대보험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계약.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쉽게 이해하게. 고용을 해라. 네. 네. 그렇게 되면 22%에서 100% 정도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못하겠다 얘기만 했고 네. 그러다 이제 법원에서 약간 유보해두면서 주민들이 이제 주민 발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프로포지션 22 이런 게 있어요. 예. 용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요번에 플로리다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특정에서는 네. 대마초도 좀 피우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업 소위 그거를 이제 약간 용어로 보면 기그 이카남이라 그러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그게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우버가 있죠. 네. 리프트 있죠. 아, 이건 다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가 미국에서는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스타카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딱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배달앱. 네, 배달앱이죠. 그 외에 네.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걔네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2억 달러를 쏟아봤습니다. 아, 이것 좀 우리 거, 우리 거 찬성해달라고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번에 한 60% 정도가 찬성됐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편하니까. 택시보다 이게 편하잖아요. 예. 택시보다 값이 쌌고 네. 또 쉽게 부를 수 있고. 미국에서 택시 타보셨겠지만 약간 떨어지면 전화에 오르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값도 비싼데 동네에서 오면 훨씬 빠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서 오늘 이것들이 십몇 퍼센트 올라가면서 네. 야, 이번에 민주당이고 바이든이랑 상관없이 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이렇게 신경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창의적인 파괴적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들도 그거 하자고 할 명분이 생긴 거네요.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다른 데서도 이거 법안을 금지하려도 야, 다른 데 해봤자 뻔한 결과 아니냐. 그렇죠. 분위기로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소위 기술적인 것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많이들 반영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시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을 미쳤고 그런 것이 오늘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에 모두 네. 주가에 좀 반등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큰 틀에서도. 네네네. 맞습니다. 예, 투자자들의 이제부터 좀 투자하자 이런 네네. 생각을 했던 네네.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일반적인 미국의 주식 관련해서 하던 사람들이 바이든이 되면 헬스케어가 뭐 안 좋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결국 약간은 인하려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부들도 약간은 막 올리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엘리자스 워런이라 샌더스 때는 의료보험 완전히 없애자는 분위기였어요. 민간의료.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요 바이든이나 지금 카멀라 해리슨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헬스케어는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인하는 가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사상 최고가로 왔습니다. 지금. 아, 어제 네, 헬스케어 주식들. 예, 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면 큰일 날 거, 바이든 되면 헬스케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틀렸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있었던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선거에 관한 월가의 시각 같은 네.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몇 분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네. 영향이 있는 분들을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네. CFRA인데요. CFRA는 전 세계에서 독립 리서치는 최대 기관이라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누가 이기긴 간에 주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상승할 거라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은 어찌 됐건 해소되는 거잖아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벌써 두 군데 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소를 하고 예. 법적 분쟁을 한다는 건데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제어의 짧은 소견을 보면 아 그렇게 계속 그 진흙탕 싸움 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지만 뭐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겠고요. 여하튼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소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네. 하는 거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이후에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스티페르 증권은 오늘 제일 먼저 좀 빨리 좀 앞서 나갔는데요. 네. 바로 그냥 오늘 2021년 봄 한 6개월 정도를 보는데요. S&P 목표를 3,800으로 올려놨어요. 그럼 25% 오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는 10% 위입니다. 지금. 네. 내년 봄이요? 내년 봄에 6개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00에서 3,800으로 올린 거는 기존에 3,100이었는데 네. 좀 안 좋게 보다가 25%로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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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엘리트 인베스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 단기적으로도 아까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2021년 증시는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네. 갖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올해 주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시장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네. 그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랑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탐리라는 분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네. 이분은 누가 되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거 한국분이잖아요. 한국, 펀디. 예, 한국계라고. 한국분이에요, 한국분. 근데 제가 조만간 연락할 분이에요. 예, 뭐, 한번 모시면 제일 좋죠. 예, 이분은 아니, 실제로. 예, JP모건 리서치에다 하다가 한 4년 맞아요. 전에 독립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또 비판한 사람도 너무 넘쳐나요. 예. 워낙 좋게만 본다 그러고. 근데 어찌됐건, 네. 바이든이 승리하면 이미 어저께 발표했네요. 10% 올라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경기 민감주나 대규모 부양책 합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찌 됐건 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누가 되든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했게 네. 했고요. 선거가 불복 상태가 엄청 지리하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뉴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고소를 해갖고 이거 중지했는데 받아들여져갖고 만에 하나. 그래갖고 지금 선거가 투표가 개표가 정지되잖아요. 그럼 진짜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270표를 아무도 못 얻잖아요. 네. 그럼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다른 방법으로 가는 이슈들이 있어요. 아, 복잡하더군요. 진짜 오래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또 하원으로 가야 되고 네. 하원 그 하원이 아니라 주당 한 명 주고 이런 얘기 막 아마 그 배우셨을 거 막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수주 수결 가지 않고 그래봤자 일주일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에, 누가 선언을 하건 합의를 하건 포기를 하건 네.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계속 보고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워낙 지금 선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잘 보지 않는 것들 네. 그럼 몇 가지만 오늘 짧게 보여주세요. 좀. 네, 진짜 짧게만.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좀 이런 게 보다고 싶어요. 선거 그 엊그저께죠? ISM 제조 PMI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일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 PM 서비스도 나오지만 결국은 서비스는 워낙 올라가 잘 되는 거고 제조업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 PMI가 2년 만에 최고치가 났습니다, 지금. 예. 네. 물론 이거 자체가 얼마만큼 주가 올라가고 경기 올까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희망의 어떤 시그널인데요. 2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업계에서 정성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하다라는 게 저 제조 PMI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제조 분야의 예.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맞습니다. 구매 맞습니다. 책임자들이 어떻게 봐요? 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좋으면 재고 늘리고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게 네. 숫자까지 보시 잘 안 보이지만 50이 넘어가면 지금보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데 네. 59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망 55였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는 오늘 조금 내리고 올라가고 있지만 네.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예, 네. 물론 이거 금리가 올라간다고 아 나쁘다고가 일반적으로 방향성 그렇지만 네. 워낙 초저금리 아닙니까 지금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 사실 그 다음까지 보이면 금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흔히 얘기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수익률이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되네 어쩐다는 얘기하는데 일단 10년물과 2년물을 보겠습니다. 방향성은 10년물과 2년물은
기본적으로 장기 단기 금리 차는 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계속 줄어들었기 문제고 10년 물가 3개월이 올해 두두 번 작년에 두두 번 마이너스까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리세션 얘기했죠 작년에. 그랬던 거죠. 네. 예, 벌써 먼저 보여드린 게 10년 물가 2년 물인데요. 어찌됐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은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인 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만은 방향성 분명하다는 얘기죠. 네. 하루하루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장기금리랑 단기금리의 적정한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예, 예. 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정상이죠. 저게. 예,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죠. 네. 다음은 10년 물가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자주 마이너스 갔던 거거든요. 작년에 두 번, 올해 두세 번. 그런데 예. 이것도 조금 올라가는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이익이죠. 결국은. 네. 지금 주가는 미국 주식이 뭐 오늘 올라갔고 떨어질 건 간에 8월 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네.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주가의 이익의 전망치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딱 3개월 전인데 8월 말 전 대비 지금 PR이 낮아졌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최소한 3-4개월 전 대비로는요. 그런 건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을 지금보다 나쁘게 보는 애들보다 좋게 보는 애들이 훨씬 많은데 그게 79%. 그러니까 네. 10개 중에 8개는 이익 전망을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게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그렇다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딱 이런 모습이.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로 그거거든요.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4분기는 3분기보다 줄어든다고 자꾸 뭐라는데 그건 단기간이고 짧게 보는 거고 예. 길게 보면 전망치 올라가고 있는 거. 예. 그런 거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팩트는 뭐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도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빨간색이 이기건 파란색이 이기건 즉 공화당이 대통령 되건 민주당이 대통령 간에 주가는 네. 장기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 올라왔던 이유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당시에 기업의 이익이 변수인데 이익이 줄고 올라가고 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했다. 그게 여러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저 미국 주식 관심 많은 분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질 만한 네네. 큰 기업들 몇 개 정도만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미리 말씀드리면 뭐 이게 특정 뭐 오늘 당장 사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네. 제가 그걸 답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네. 제가 무슨 찍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네이버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쇼핑도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를 쓰고 있으면 네. 네이버를 투자를 장기적으로 주식을 늘려나면 된다라고. 네. 내가 매일 네이버 쓰면 네이버 투자하면 된다. 네, 이번에 보더라도 네이버 페이 분야 있죠. 네. 50%가 이상 늘어났어요. 클라우드는 67%가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네이버에 올해요. 네. 네.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자꾸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갖고 얼마. 이거는 저 모르겠습니다. 3%랑 네.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많은 투자관들이 장기적인 거는 가치 투자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저희 방송 다 뭐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지금 유튜브. 유튜브를 갖고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도 없어요, 오늘이요. 구글이 오늘 사상 최고 같습니다. 사상 최고요? 저희가 어제요. 유튜브로 네. 이제 17시간 생방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7시간짜리는 아마 이제 이제 부하가 걸려서 못 하나요. 11시간을 네, 네. 딱 올렸어요. 네, 네. 딱 올리자마자 그 조회수가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10만 개요? 80만 개.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네. 우리 제작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예? 어떻게 뭐 유튜브 수익이지. 그렇죠. 구글 그렇죠. 그렇죠. 구글 네, 네. 거지. 네. 그렇죠. 그 데이터 맞습니다. 에. 그게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 여러 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독립선언 하려 그래요. 네. 우리도 데이터를 가져야지. 이번에도 네. 유튜브에 구글의 모든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성장이 높은 게 유튜브 광고. 아 그래요. 네. 드러난 숫자가 되겠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네. 두 번째는. 이만큼 안 올랐고 오히려 좀 떨어진 거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떨어진 거가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 쓰시는 분은 아이폰 이번에 그렇죠. 아이폰 12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릴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아이폰 이렇게 맞아.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주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하기 어려우니 다 자꾸 이제 간접 투자라고 ETF 이런 거 펀드 하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삼성이랑 미래에셋이 가장 크거든요. 네. 네. 그 외에 수백 배, 수천 배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죠. 예. 네. 이거 오늘 보시면 이것도 사상 최고가 다시 붙어 있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기 이런 것이 경기 회복 가면 어찌됐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SOC 사람 나선다. 그게 이제 반대의 경우 작가라. 네. 네. 아까 이제 상원에서 자꾸 브레이크 걸 거란 얘기인데 반대를 보면 2조 달러, 3조 달러 차이입니다, 지금. 인프라 투자 비용. 근데 상원 의원들이요. 네. SOC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각이 다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정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민주당 지역구의 의원은 SOC 해가지고 자기네 그 도로 깔고 하는데 네. 옆에 공화당 의원은 그거 안 해? 네. 그거 어떻게 다음 선거를 보장을 해요? 우리 SOC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캐터필러 이런 거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도 보면 이제 그 이런 커뮤니티나 가끔 제가도 여기 그 선플에서도 채팅한 걸 쭉 보거든요. 예. 그럼 뭐 그 전기차가 어떠네, 테슬라가 어떠네, 뭐 니오가 어떠네, 뭐 전기차가 대박이나 이런 아니면 그게 말도 안 되네, 뭐 중국차로 이런 엄청 말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전 그분들한테 항상 묻고 싶어요. 그런 거 싸울 시간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그 방향성은 인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은 맞을 것 같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결국 전기차 많아질 것 같은데 딱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아, 테슬라 좋은데 테슬라 나 저 모형 싫어. 나는 각진차가 좋아. 예를 들면 에쿠스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면 그럼 테슬라 사지 말라 그래요. 그럼 대신에 그런 각진차 BMW가 됐건 아니면 벤츠가 됐건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전기차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향성에 의한다 그러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ETF를 한번 보시라고. 그럼 나무 또 어떤 비싸다 싸다 하는데 하나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 네. 미군 심볼이잖아요. 이름도 쉬워요. 드라이브 한다 그래서 DRIVE를 쓰는데 E를 빼고 DRIVE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딱 자율 및 전기차 관련. 예, 글로벌 X라는 게 ETF 운용사죠? 네, 글로벌 X 이제 미래셋에서. 미래셋에서 이거 인수한대. 금액도 이거 18달러 밖에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인터뷰했잖아요. 글로벌 X 리서치. 금액도 18달러니까 이거 2만 원 돈이거든요. 네, 네.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보면 테슬라도 들어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니오 있죠. 니오도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 한 2, 3%. 그냥 묻지도 따지면 전기차 하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되네. 아, 저는 그게 편하다고 보는데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직접 니오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싸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전 그래요. 그 왜들 싸우시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네, 테슬라가 좋다, 니오가 좋다. 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런 네. 거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이 전 나름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네. 제발 한국이건 미국은 욕심 내지 마시고 편안한 주식으로 정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돈 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항윤 교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 채팅장에도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아 진짜 어차피 우리는 그 경제 또 투자 그게 뭐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별로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일 가지고 너무 논란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목숨 네. 거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세상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돈 버는 사람 부자들은 그 사이에 자기가 쭉 투자합니다. 그러니까요. 쓱. 네. 네. 조용히. 네. 맞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 것만 보인다면. 아니, 정말 중요한 가치는 따져야죠. 그런데 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네. 투자를 하셔야죠. 네. 자 오늘도 이항윤 교수님과 함께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역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4만 6천 네. 분 넘게 어제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 어제 5만 2천 분까지 들어오셨네. 네, 오늘은 17시간은 못합니다. 네. 네. 자 일단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